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됐다. 참 행복한 고백인데요. 집사님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새벽 제단을 늘 쌓으셨거든요. 네. 새벽에 문소리 나는 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또는 뭐 부모님,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많은데 네. 그만큼 그 어머니의 영향,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게 참 지대하다라는 네.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바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조각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복음을 새기는 조각가 김재길 장로. 반평생을 조각에 다 바친 그의 작품만 총 200여 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작업, 외길 인생이지만 크리스천 조각가로서 성경 말씀과 찬송과 구절을 작품에 새기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작품에 담긴 김재길 장로의 진한 신앙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땀 한땀 네. 성경 말씀을 조각을 하셔서 전하시는 조각가 네. 김재길 장로님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광운교회 심원한 김재길 장로입니다. 이렇게 조각도 하지만은 또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도 좀 쓰고 또 찬양 사역자로도 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장로님이세요.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완전 럭셔리해졌어요.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와, 지금 이런...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실 텐데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뒤에 작품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 좌측에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예, 이 작품은 그 약물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그 양양자가 처음에 이 상형문자로 그림처럼 나온 것들이 지금 변형이 돼가지고 네. 양으로 네. 지금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자를 상형문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뎌져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약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장님 뒤에 병풍이 이건 정말 있는데 이건 믿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산상수훈을 네. 적으셨어요. 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데요. 네. 이게 본래 이제 양각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 서각인데요. 네. 그래서 이 판을 위에 글씨만 도드라지게 했고 밑에 바닥은 낮춰서 끌로 다 이게 쪼아낸 작품입니다. 이야. 아니 그냥 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거를 다 손으로 조각을 하셔가지고 예. 다 파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 다 저희가 네. 사실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것 한두 점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굉장히 네. 많은 작품들이 더 놀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공간 때문에 네, 소개를, 다 소개를 못해드리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니 특허를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강단 벽면에 네. 이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해주시면서 예. 법적으로 특허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 특허를 받은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대화도 하고 나누면은 늘 강단 벽면 그 말씀 선포되는 강단 네. 벽면을 어떻게 장식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돌로 구워서 한번 흙으로 구워서 그 벽면을 장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흙을 모형을 그 크기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작품이 이렇게 1300도로 구면서 많이 수축이 됩니다. 변형이 그래서 생기죠. 이 크기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흙이기 때문에 깨질 염려도 그렇죠. 많고 허기가 너무 불편하고 네. 복잡한 일이 많아서 아 이거를 나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무로 해서 이제 질 벽면 질감을 뭐 흙이면 흙의 질감
또 돌이면 돌의 질감, 벽에 맞춰서 질감을 만들어 했었더니 아주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수만 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도 넣을 수 있고 어느 이게 그림도 좀 넣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러면 해서 그러면 장로님의 그 지금 교회에서 만든 작품이 몇 교회나 지금 완성이 됐어요? 지금 한 200여 곳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참 좋다고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군요. 참 보람을 느끼죠. 예. 예. 사실 예술가들에게는 이제 작품이 다 자식 같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도 이제 200여 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다 정말 소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음 속에 나한테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입니까? 그 많은 작품들, 그 현대적인 작품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까 병풍 작품도 보셨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글씨를 가지고 새긴 작품이 있거든요. 로마서 전편을 새겨서 병풍을 10폭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로마서 전체를요? 전체. 전체가 자수로는 18,3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넓이는 한 5m 정도 되죠. 높이가 한 2m 한 4,50 정도 되고요. 한 제작 기간은요? 그게 그 틈틈이 이렇게 그것만 매달려서 할 수는 딴 작업도 하면서 네. 또 이게 또 하고 하는데요. 한 2,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작품 봤을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요. 글씨를 이렇게 새기시다가 조각하시다가 만약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판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오죠. 뭐 실수라기보다도 조금 이게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본드들이 좋아서요. 붙이면 아주 본 나무처럼 딱 전혀 피안나게. 예, 피안나게. 그러니까 뭐 이제 5m, 뭐 2m, 4, 50 정도 되는 그런 큰 로마서 전체 작품을 완성하셨는데 네. 장로님은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작품을 꿈꾸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날이 저물어가거든요. 아 근데 배니까 뭐 굉장히 정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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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이 그 신약 성서 전체를 한번 조형물로 세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구상을 다 해서 거기 이제 흙으로 고가지고 이 조형물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그 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대략 그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규모가 지금 상상이 안 가서 그러는데 한 3m 50에서 한 4m 정도 되는 크기 높이에 네. 이 넓이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사각의 그런 조형물이 한 50개 정도 만들면은 그 전체를 새길 수 있겠더라고요. 아. 네, 신약 전체. 예, 예. 아니 그게 말로만 들어도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네.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놔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 어느 데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전시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네. 공간이나 또 제가 그걸 다 경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거를 조금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세월은 많이 가지만은 그 해볼 그런 의향은 네, 있죠.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네. 마음 주시면 하실 예, 것 예, 같아요. 예. 네. 아, 그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야 될까요? 그건 한 10여 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과 네. 찬송으로 이제 이게 예술화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실 때는 이제 배경이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반드시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릴 때 그 어떤 동네에서 자라셨는지 어릴 적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고향은 전남 무안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그곳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한 서른 초반쯤 될 겁니다. 완전 청년 목사님. 네, 청년 목사님. 네.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시는지 아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주 감동이 되고 교회 온 동네가 아주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이 삶의 목회를 하셨어요. 원래 교회가 전혀 없던 동네였는데요. 없던 교회죠. 그러니까 네. 오래된 네.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뭐 설교를 하시는데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십자가에다가 사방에 이렇게 붙여놓고 네. 직접 그냥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들으시죠. 방송처럼 들리거든요. 네. 이르러 가셔서 듣고 뭐 바깥에 그 바다에 이르는 사람들도 듣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네.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구들장을 이렇게 선수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탄광에서 나온 그런 분처럼 그렇게 삶의 목회를 그렇군요. 하셨어요. 그래 온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이렇게 비쩍비쩍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이 앞에 보이면은 그 허목에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네. 안 먹은 척을 하고 똑바로 자세를 세워서 네. 오시기도 하고 담배 피우다가 목사님 보이면은 청년 목사님이신데 네. 뒤에서 감추고 말 그대로 존경받으시는 존경받는 네. 목사님이요. 젊은 나이지만 예. 그 존경이라는 게 무슨 겉의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나오는구나 네. 그걸 어렸을 네. 때부터 제가 느끼면서 자라왔거든요. 아마 그 살아오시면서 목사님의 영향도 받으셨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철저한 신앙교육이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제가 3대째인데 어머니 웃대로 애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받아서 와서 그 어머니 때에 전부가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동네로 시집을 오셔서 네. 저희를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셨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결혼 전에는 좀 다니셨거든요. 네. 다니셨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그 거기가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장을 먼 바다에 배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어장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은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등하이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이게 종갓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그 큰 집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종갓집 역할을 우리가 교회 우리 가정에서 했어요. 그런데 네.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종갓집이기 때문에 그 시제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그 제사를 안 지내지만은 네. 그 조상들 지상들 네. 그 집안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 밥을 항상 지어야 될 그 제사상을 차려야 될 그러한 그 위치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 늘 제사상을 차리고 밥 하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시던 것을 보면 그 옛날 시골이니까 이 부뚜껑에다 소 십자가도 그리고 또 부지깽이로 이렇게 갈켜나면서 고개 숙이고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 이 저러지 않고 예배드리게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던 그런 그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 사실은 남편분 또 그 시댁 그냥 믿음의 어머니가 세우셔서 네.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신 그 어머니가 네. 너무 그리워서 우리 아드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쓴 시를 제목이 우리 어메의 기도입니다. 어메, 어메. 어메라는 게 아주 다정하게 되게 네.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 우리 어메 기도. 종갓집 만며느리 가마솥에 제삿밥 앉혀놓고 솥뚜껑에 십자가를 그리며 드린 기도. 아궁이에 부지깽이로 갈키나무 넣으며 고개 푹 떨구고 드린 기도.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산소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새양 때마다 마음 태우며 제사 음식 장만하던 울엄에 이루지 못한 한을 품고 이 땅을 떠났다. 그 기도가 강산이 수없이 바뀐 후인데 썩지 않고 싹이 터올라 열매가 맺혔네. 산소 앞에서 복음의 메아리가 울러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기도가 가슴을 쳤네. 하늘도 땅도 웃고 산천 초목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우리 어메 하늘에서 눈물 훔치며 미소 짓네. 아니 절절한 그 어린 시절 봐오셨던 그 상황이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광경으로 그 시에도 나왔지만은 바뀌게 됐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제사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참여를 안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서 전체가 이제 다 참여를 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네. 감격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참 열매를 맺히는구나. 그러면 어머니 기도 덕분에 그 10남매 가정이 다 줄줄이로 복음을 받아들이신 받았습니다. 거예요? 그럼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리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의 힘인데 그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쌍둥이로 태어나셨거든요. 아. 태어나셔서 행동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네. 술 잡수고 술주정 하시는 것이나 뭐 우리 형제들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똑같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늘 술주정 하시는 그런 아버지 이렇게 머리가 연상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젊었을 때 교회를 좀 다니셔서 신앙의 어머니를 모셔온 거죠. 그리고 큰 집에는 불신앙에 전혀 신앙이 없는 그 큰어머니를 모셔온 거죠. 네. 오셔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 큰 집에는 적은 그 자녀들이 그 팔남매를 낳고 우리는 십남매를 낳는데 네. 그쪽에 팔남매가 다 그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술 먹고 이렇게 막 그 주정하고 뭐 하는 그런 형제들로 바뀌어졌고 네. 저희 가정은 목사 가정이 세 가정, 장로 가정이 네 가정, 야. 그리고 그 밑에 대로 지금 손자 이렇게 뭐 사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3 가정이 목사 가정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요. 그래서 축복 받으셨네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안 틀어도 동네에 가면은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 한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야기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매 때문에 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매만 대단하신 게 아니라 네. 위에 누님 얘기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게 보통 이 우리 장로님네 가정엔 이 여자들의 그 지혜로움과 대단합니다. 능력이 대단했던 가문인 것 같아요. 누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누나가 저하고 한 12살 띠동갑 정도 됩니다. 우회로 지금 한 82살 정도 되셨는데요. 연세 많으시네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16살 잡수셨던 그런 때인데 그때 그 6.25 사변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때 인명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전 온 그 동네 사람들을 이 공터 이 바닷가의 공터에다가 전부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전부 앉혀놓고 이제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그 떨겠습니까? 삥 돌려 이제 서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직분 받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가만히 누나가 16살 먹은 누나가 이렇게 새 눈을 뜨고 보니까 전혀 손드는 사람이 없더래요.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이 누나 야 이거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손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내가 너를 부인하면 너도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 옆에서 웅성웅성해요. 야 은심아 너는 왜 이렇게 손드는 거야. 네. 손들면 죽어주고 하는데 손내리라고. 그래도 거기서 손들고 계속 있으니까 거기 공사원들이 오히려 죽일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려면은 저희처럼 믿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줬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86명이 그때 그 사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 돌아가셨군요. 우리, 예, 우리 가정은 전혀 이렇게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건 역시도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그 누님이 예, 예. 또 배워서 일사가구의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요. 네. 어머니의 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네. 평생 그 믿음의 증거가 됐겠어요. 네. 그 장로님 이제 이렇게 어릴 적의 이야기 쭉 지내오면서 이제 성장하셔서 네. 예, 아까 우리 보여주신 작품 조각가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조각을 이제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에 내가 조각가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아내 때문에 조각가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의 그 영산 이게 그 보안대 업무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만나기 성기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 아내가 그곳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전 군인들 장교 그 하사관 해가지고 봉급을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제가 그 보안대 근무를 거기서 했죠. 근데 참은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신상명세를 보니까 그 부대 안에 예, 어. 그 안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저하고 이제 저 상관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여자분이 조금, 그 당시 여군이 많지 않았어요. 여군은 아니지만은 군무원 군무원으로 아, 예, 군무원. 예. 네. 거기서 근무를 했죠. 그래서 신상명세를 보니까 교회 그 종교에도 기독교라고 써 있고 네. 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싹튼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참 재밌게 둥거리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풀리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예, 뭔가를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겠어서 생각을 하는데 소질이 좀 있었는가 이 관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 어느 신문 책자 광고지를 보니까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그 조각 학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솔깃이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내용을 이제 광고를 가지고 갔지요. 네. 가서 만나서 이를 이야기 그때는 야가시였지만 네.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 마치 적금 통장이 그 만료가 돼서 지금 된 게 있대요. 그래서 도장하고 통장하고 저한테 건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조각학원에 등록비로, 등록비로 네. 사용을 했죠. 어허.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네. 남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신뢰했으니까 예. 아마 네. 믿음이 가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걸 도와줘도 분명히 자기 아까를 할 거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 또 순진하고 또 해보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랬죠. 근데 장로님 그때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얼굴 딱 보니까 제일 예뻤죠? 네. 그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때 정말 그 사모님이 그 기독교셨어요? 믿음이 근데 좋으셨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보니까 네. 아니 학교 다닐 때 몇 번 다녔더라 교회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이게 스토리처럼 이렇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느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 예. 또 이렇게 섭리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는데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잡으신 게 예. 불교 조각을 하는 직장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예.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감동을 가지신 장로님께서 믿음의 누나도 있었고 예. 첫 직장을 불교 조각하는 데를 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고개를 못 드시는데 고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조각을 처음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불교 조각 그 섬세한 조각이거든요. 그 인형 조각인데요. 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섬세한 조각이기 때문에 이 조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다 선호하는 그런 그 섬세한 조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또 신앙도 못난 일이고 그런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예술인데 어떠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그 기독 종교인데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그 기술을 막 향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불교 조각을 골이 이제 마음을 두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소질이 있었는지 아주 잘하고 이제 수출을 또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고 그래서 참 이렇게 향상이 되죠. 향상이 되고 무슨 저 생활도 쉬고
집도 그때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집도 하나 샀었거든요. 오, 잘 되셨네요. 잘 됐는데요. 네.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되면 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 이제 더 지나가면 갈수록 죄책감과 부담감. 죄책감이 느끼고 야 이걸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이렇게 싸운 곳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네. 그 밑에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치워야 된다 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걸 그 기도를 하고 결단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주위에서 아 그렇게 잘 되는 직업을 왜 치우려냐고 하면서 아주 오해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걸 다 부르셨어요. 부르치고 그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개척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치웠죠. 치워 놓고 보니까 사실 참 어려워요. 고민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텔레비전을 탁 트니까 눈이 번쩍을 정도로 뭘 화면이 나와요. 네.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글씨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아주 궁금하고 막 가슴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전시하는 데를 제가 세 번이나 찾아가서 그 보고했더니 그때 그 주관했던 분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인간문화재 철제 오옥진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 지금은 한 1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에 가서 입문을 해가지고 조각을 이 기법을 좀 배웠더니 아, 이 작품을 고도의 작품을 해왔던 사람이 그걸 조금 말만 들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도 너무 기법이 간절하니까.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했죠. 했는데 아주 흥이 나요. 이제서 그거 이제 해야 할 것을 하는구나. 야, 그때 장로님이 정말 갈등하면서 네. 아, 신앙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고 세상적으로 네. 잘 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자꾸 하는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무시했으면 아마 돈은 좀 더 벌었지만 지금의 네. 이런 가치 있는 자리에 쓰지 못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먼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셔서 지금의 장로님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네. 장로님은 이렇게 워낙 성경 말씀을 많이 새기니까 보통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로 새겨져요. 다 이렇게 작품으로 뭐 신약, 로마서, 말씀, 산상수훈 새기니까 다른 분보다 말씀에 대한 집중도 또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내보이면은 참 은혜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보다도 그 뜨겁게 마음을 쓰는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장로님은 작품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렇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많죠. 많죠. 네. 네.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손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각가시니까 손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힘드실 텐데 45년 동안 조각 활동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셨나요? 그 작품에 하는 시간만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번도 이렇게 이걸 놓쳐야 돼, 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사명감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직접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이건 간접적인 그런 복음이 네. 아닌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변하지만 간접적으로 증거돼서 네.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만둬야 되겠다 뭐 하기 싫다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아까 작품 얘기하시는데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미소를 머금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막 그러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처음에 그 이제 아내분께서 네. 연애할 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적금 통장까지 내주면서 네. 응원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장로님 평생 이걸 하다 보니 네. 예술가는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네.
아내분이 지금도 이 장로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좋아하실까? 아니. 그 여자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참 뒤따르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작업에다 몰두하니까 네. 그 경제나 가정을 참 못 꾸리고 그걸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옆에서 사는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술가의 부인들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마음속에 늘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급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옆에 따라 사는 사람은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항상 미안한 생각이 있죠. 그럼 어떻게 그동안 그 경제적인 거는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동안에 오랫도록 그 공직에 있으면서 뒷바라지를 해왔죠. 해오면서 참 애타게 자녀들도 키우면서 참 현모양처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퇴직하고도 그 연금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메 하면서 그 시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모님에게도 네. 장로님이 마땅히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장로님도 마음은 있는데 예, 정이 많으신 분인데 적절한 표현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좀 기회를 드리려고 네. 자리를 좀 펴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간 못했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상으로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좀 표현하시죠. 그동안에 참 부자반 남편 만나가지고 좀 한평생 너무 애타고 고생 많이 한 아내 임길주 권사 당신 때문에 참 너무 행복하게 이 작업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출연까지 했네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여생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당신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서 살게요. 고마워요. 네. 네. 아유,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예, 지금은 이게 뭐 경제적 가치가 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 이게 정말 좋은 후세에 좋은 유적이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좋은 성물이 된다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적인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거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앞으로 그 말씀의 동산 조각공원을 예. 만드시는 게 꿈이란 예,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 불교인들이나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절간에도 이렇게 뭘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 뭔 그런 말씀과 이게 어울리는 성지 같은 것이 조성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코스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가지고.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곳이 지금 이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아, 네. 뭐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안에 있는 그 문중경 기념관이라고 네, 그 네. 주위에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잘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네. 빨리 하루 속히 예, 빨리 예, 돼서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은혜 받고 그 순교의 순교자의 그 성지를 보면서도 감동이 되고 거기와 같이 어울려서 저희 말씀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 워낙 이제 예술가적인 그런 달란트가 많으시고 이제 시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본인 소개에 음반도 낸 난 가수다 이런 찬양 사역자로서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오늘 고백을 쭉 해 주셨는데 가장 거기에 잘 어울리는 또 우리 장로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찬양 한 곡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예. 어떤 찬양을 제일 즐겨 부르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그 찬송을 그러면 1절만 장모님 네. 그 찬송 평상시에 부르던 대로 한번 불러주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야 아니 장로님 지금 성가대 하세요? 아니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아주 뭐 호흡도 전혀 딸리지 않으시고 네. 야, 장로님 정말 멋지십니다 네. 달란트를 많이 주셨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이렇게 만나 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훗날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의 걸어온 여정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고 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또 장로님의 꿈을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실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밥에 그 십자가를 그었던 어머니의 모습, 네. 그리고 공상당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누나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세미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과 집중을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시작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분명히 어떤 문제든지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작은 골방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프레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부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아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